우리 길게 가야지. 왜 짧고 굵게 갈라 그래? 우리 길게 가야지. 맞잖아요. 그렇죠. 응.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, 서로가 지키자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매아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21년이 거의 앞으로 다가왔는데, 네. 그 일전에 이제 그 구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, 이번에는 그냥 선생님하고 어떤 이렇게 소통처럼,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?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아, 내년에 흘러가는 그런 상황 같은 거.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전 세계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더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뭐 코로나 사태에 뭐 지금 소상공인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 아, 진짜. 형편이고 이제서야 2.5단계 들어왔어요. 근데 맞아요. 나는 이 2.5단계가 그것도 수도권만? 난 그것도 웃겨. 그러니까요. 수도권 닫아놓는다고? 그럼 지방으로 안 내려가나? 그러니까요. 수도권 닫아놨는데?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? 그냥 나는 그냥 매하신의 생각은 이래요. 그냥 일반 뭐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생각하는 게 그냥 잠깐 다 어차피 힘들어.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든 상황이에요. 그지? 그냥 3단계 그냥 확 밟고 그냥 석 달만. 각자들 좀 잠잠해지거덜랑 지금 백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요. 맞아요. 조금만 해놓고 좀 편하게 가면 되는데 이거 그냥 두 달, 세달못 참아갖고 계속 도돌이표 찍고 있다가 정말 우리 국민들 나중에 이거 코로나 잠잠해져 봐라. 우리 국민들 이거 혈세 또다 어떻게 할 거니? 뭐 3차 재난지원금 그거 반갑지도 않아요, 솔직히. 그거 나중에 다 국민들한테 세금 올려 받아서 이렇게 다 채울 거잖아, 메꿀 거고. 다시 낼 거야, 이제. 우리 또 나라에 노예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젊은 이제 청춘분들,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막집 규제 막 또 대출 규제가 이제 대출 아이고. 규제도 많이 해놨잖아요. 네. 근데 집이 없던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집을 많이 구매를 했어. 많이 풀어줘갖고 집들 한 채씩들 뭐 하라고 해서 뭐 대출 뭐 그런 분들 많이 풀어줘갖고. 근데 그게 풍계 문제가 아니야. 지금 코로나 이 사태로 계속 가다 보면, 자 봐봐. 내년에 코로나 잠잠해서 대출은 이빨이 끌어놨어. 내년에 근데 봐봐 기업들 하나 두 개씩 무너져 내려. 그러면 이 청년들 다 어디 취직할 거야? 지금 취업 공부하고 있어. 뭐또뭐뭐또 준비하고 있어. 막 그런 분들 다 어디로 갈 거냐고. 그러면은 신용에도 흔들흔들 경제도 흔들흔들 거리지 않을까? 그러다 보니 뭐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도 많을 것 같고요. 연세가 이제 좀뭐 그래도 중년층 50대 60대 정말 쓸 자리 없을 것 같아. 다시 일어서려면 힘들거든. 그럼 정신적 충격. 뭐 내년에는 난 자살률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. 지금도 말도 못해, 지금도. 정신 충격으로 막 쓰러지시는 분들 막 한둘 아니야.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? 몰래 몰래 장사하는데 엄청 많다? 맞아요. 뭐 저도 이제 듣긴 했어요.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근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. 단속 나가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, 뭐야? 그러니까. 그러면서 지금 뭐, 언론에는 뭐 2.5단계 하니까 뭐, 너네들 문다 닫아라? 9시 싹다 닫아라? 웃기고 앉아있네. 9시 이후 단속이나 나가봤니? 문 닫아갖고 장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가보기나 했냐고. 지금도 우리가 검사 그 개체가 조금 줄어서 그러지. 진짜 지금 이 상태도 지금 1,000명 이상 나와 있어요. 근데 언론에서는 지금 600명, 700명 요거밖에 안 되잖아.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래. 우리 무속인 같은 경우에도 다들 각자 사업자들 내고 하잖아요.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? 세금은 세금대로 다 걷어가면서 우리들은 나라에서 혜택 보는 거 하나도 없다? 우리는 뭐또 소상공인에서 또 빠진다나? 막 그래. 우리들도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정말로 그래요. 우리 자체도, 우리 자체도 지금 손님 전화 예약 안 받고 있죠. 그리고 뭐또 집합도 안 하고 있죠. 우리도 운영을 해가야 되는데 그거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야. 안 하고 있는데. 손님께서는 더 철저히 하시죠. 왜냐면은 나부터 살아야지. 내가 살아야지. 여기 오시는 매화당에 오시는 신도님들 지키고 앉아 있을 거 아니야. 내가 이렇게 빌면서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서워서 안 돼. 인간이 조심할 것도 인간이 조심해야 되잖아요. 우리 길게 가야지. 왜 짧고 굵게 갈라 그래? 우리 길게 가야지. 맞잖아요. 그렇죠.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, 서로가 지키자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매아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올해처럼 물난리 많이 날것 같아. 지구 온난화. 그것 때문에. 우리 올해 2020년에도 비 엄청 왔잖아요. 근데 내년엔 올해보다 더워.
더운다고요? 어, 더워. 그러다 보니까 또 습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 또 역시 가축질병. 정말로. 정말 나라가 진짜 하늘이 노하신 것 같아. 어떻게 보면 벌 주려고. 벌 주려고 노하신 것 같아. 어쨌거나 이번 코로나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보자고요. 정말로 다들 그냥 올 한 해 내년 초까지만 다들 힘들어도 힘내고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고요. 오늘 이 얘기하다가 좀 열 좀 냈네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